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 두 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엔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실화 괴담을 이야기했었다면 이번엔 이 게임의 스토리와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게임의 스토리로서 기본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속엔 꽤나 많은 사람들의 추측들이 있습니다. 1편부터 4편까지에 한해서 스토리를 풀어가자면 시간상의 흐름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간적 순서는 4편에서 2편, 1편, 그리고 3편의 순서입니다. 4편의 시간적인 배경은 1983년입니다. 1983년 어느 식당이 큰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프레디 베어 가족 식당이죠. 이 식당의 사장인 퍼플 가이, 사진에 있는 보라색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인형탈인 애니마트로닉스는 입고 벗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는 바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 사탄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가 생일일 때 우는 아이의 형과 그의 친구들이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는 아이를 프레디 베어의 입속으로 넣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위험하진 않았으나 그 눈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이 제어장치에 들어가서 제어장치가 풀리며 아이는 머리를 물려 두개골 손상을 당한 후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1983년의 입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제작자들이 거짓으로 만든 것이니 믿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스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믿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는 아이는 죽고 형과 그의 친구들은 악몽에 시달리며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편으로 넘어가며 1983년 입질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 사용된 애니마트로닉스는 폐기되고 1987년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개장되는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그냥 장식으로 배치한 애니마트로닉스가 한 손님의 머리를 무는 사건이 일어나자 가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손님이 애니마트로닉스에 물려 전두엽이 찢겨 나가는 손상을 입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1987년의 입질 사건입니다. 이 일로 피자 가게가 망하자 퍼플 가이는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디의 피자 가게 1탄으로 가게 되죠. 위에 1987년 입질 사건으로 인해서 가게가 완전히 망하자 신형들은 오작동으로 인해 폐기 처분하고 다시 구형들을 쓰게 됩니다. 한번 심하게 망했던 가게로 인해 미쳤던 퍼플가이는 5명의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추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가게가 망해 미쳐서 아이들을 납치해 살해했다. 혹은 1983년 입질 사건의 피해자인 우는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설은 말 그대로 추측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 스토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해 후에 퍼플가이는 살해한 아이들을 애니마트로닉스에 각각 넣어버립니다. 그 후에는 애니마트로닉스가 피를 흘리고 그 피냄새에 이상한 썩은 냄새까지 나게 되며 가게는 다시 1993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일로 퍼플가이는 애니마트로닉스를 모두 부수고 이 부서진 애니마트로닉스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나와 퍼플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퍼플가이는 영혼을 피해 도망을 치다 예전에 사용했고 유일하게 입을 수 있는 스프링 보니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슈2에서 고장난 용수철이 풀리며 살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면서 온몸이 갈갈이 찢기고 고통을 받으며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스프링 보니는 스트링 트랩이 되어 사람들을 놀래킬 때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5명의 아이가 들어갔으며 퍼플가이를 쫓아오는 애니마트로닉스는 치카, 폭시, 프레디, 보니, 골든 프레디입니다. 그리고 프레디의 피자 가게 3탄이 이어집니다. 이 게임의 배경은 위의 사건이 일어난 30년 후인 2017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어느 이상한 사람으로 인해 공포의 집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진짜 유령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그곳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 기자가 3탄의 주인공이자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죠. 이 3편에서 마지막 5일 밤을 클리어하면 나오는 신문기사에도 쓰여 있지만 이 공포의 집이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5탄이 다음에 출시할 암시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게임 속의 스토리와 왜 그다지도 인형들이 밤늦은 시간에 기괴한 모습으로 다니는지 조금은 알게 되셨나요? 게임을 차례로 만들어내는 제작진도 대단하지만 이 출시되는 게임의 스토리를 풀어서 추측하는 사람들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인기를 실감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직 후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게임이 계속 출시되는 한 플레이어의 악몽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